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근데 이 못본 운전자는 못본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어진 거죠. 모범이 뭔지 아세요? 모범이 뭔지. 야, 뭔 소리야? 괜찮아요? 뭐지? 정신적인 충격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좀 주시죠. 사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뭐 아찔한 경우, 저렇게 사망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아찔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아예 이런 차량이 있으면 뒤에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어? 짐이네, 짐. 이게 짐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니면 짐 떨어지는 거? 이게 유일한 짐 떨어지는 거. 저도 자가운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씩, 예, 뭐, 과적 차량도 있고, 짐차도 있고 많은데, 그게 많던 적반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짐을 실은 다음에 덮개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뭐 어떤 뭐 바람을 불건 혹은 뭐 급브레이크라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짐이 뒤로 밀리거나 흐르지 않게. 왜냐면 고속도로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게 하나 떨어져도 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짐칸에 안전한 덮개를 씌우지 않은 차! 가보로 흘려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런 차는 미리 피해야 돼요. 유출하지, 이렇게. 네. 그럼요, 깜짝 놀랐네요. 좋아! 긍정적이구나! 이게 얼마 맛이냐, 제발! 오! 이 맛을 못 보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발! 오! 가자! 나이스! 우와! 이거 했어. 오,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래. 정말, 그래. 아유, 움찔하죠.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정재훈 방문체에 떨어진 원입니다. 뭔 잘못이냐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위에 떨어진 각종 물건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화물을 허술하게 싣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서 화물이 떨어지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재불량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의해 교통사고. 적재불량 차량이란 화물을 편중 적재한 차량, 화물 적재 시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결속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운행 시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런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각종 물건들이 바로 심각한 문제인데,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고속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는 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따라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데. 그럼 적재불량 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해 주로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은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피하려다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아주 작은 낙하물이라도 밟고 지나가면 차체의 흔들림과 동시에 운행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데. 만약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방향이 겨우 20에서 30도만 틀어져도 0.5초 만에 역차선으로 침범해 순식간에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게다가 바퀴에 끼었던 작은 돌이 빠지면서 다른 차에 튀거나 바퀴가 밟은 큰 목재나 돌 등이 다른 차에 튀어 1차적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문지 같은 종이나 흙, 모래 등의 먼지가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이처럼 낙하물이 뒤에 오던 차량의 봉이시나 유리창에 떨어져 일어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종 많아요. 심지어 HB, 쇠파이프 같이 길고 육중한 공사 자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끔찍해. 즉, 화물차의 적재물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그럼 이러한 적재불량 차량의 위험,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줄이 풀어져가지고 그 스티로폴이 저 있는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아마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모래나 자갈 등이 떨어져가지고요, 뭐 유리창에 뭐 이렇게 기스가 나든가 본네트에 뭐 이렇게 기스 나가지고 많이 좀 사고도 많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화물차 뒤따라가다가 나무 동반에가 떨어져갖고 내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 1,5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43%의 운전자가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절반 가깝네요. 특히 10톤 이상 트럭 운전자의 77%는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내거나 당했다고 응답했을 만큼 그 위험은 만연해 있는 상태. 와. 자, 그럼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 도로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경력 15년의 전문 운전자와 실험 차량 모두 철저하게 안전 장비를 갖춥니다. 차량 내부엔 운전자 보호막을 설치해두고 운전자는 안전벨트까지 확실히 맨 상태.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가루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승용차의 운전자 시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적재함에 밀가루 포대를 불안정하게 실은 트럭이 출발하면 승용차가 그 뒤를 따릅니다. 적정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도착. 어느 정도 속도가 높아지자 트럭 적재함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떨어뜨려보는데 오, 더. 오, 안 보여요. 야, 이 안개보다 더 훨씬 더 없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포대에서 하얀 밀가루가 사방에 흩날리기 시작하고 야, 저 진짜 안정거리 운전자의 시야는 삽시간에 뿌옇게 가려져 공포스러울 정도에 이릅니다. 적재에도 또 걸릴 수 있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급제동을 시도. 아, 그렇지.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른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의 영향으로 밀가루 같은 가루 적재물이 날리는 정도가 더욱 심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적재물이 차량에 직접 떨어질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볼 차례. 적재불량 차량에 음료수 캔이 떨어져 뒤에 오던 차량의 유리창에 맞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승용차는 약 250m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음료수 캔은 낙하 준비 완료. 이번에도 역시 모든 안전장비를 갖춘 뒤 조심스럽게 출발합니다. 서서히 속력을 내며 달리는 승용차. 계기판은 어느덧 시속 100km를 가리키고 차가 실험 지점을 쏜살같이 지나치며 음료수 캔과 충돌 후 급제동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깨졌어. 차를 향해 날아든 음료수 캔이 파음을 일으키며 앞유리를 부수는데 얼마나 눌래. 깜짝 놀라죠. 도저히 두꺼운 유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으며 깨져버립니다. 마치 해머로 찍어내린 듯 움푹 패인 유리창. 차 내부엔 깨진 유리 파편으로 가득합니다. 지름 5.5cm, 길이 13cm의 이 작은 캔 하나가 유리창에 미친 충격은 가히 놀라울 지경입니다. 야, 구독 들으면은 시속 80km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15g의 캔이 뒷차에 부딪히는 힘은 1m 높이에서 3kg 쇳덩이를 낙하했을 때 지면이 받는 충격과 맞먹을 정도. 진짜 3m냐? 1m에서. 때문에 만약 더 크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뒷차를 덮친다면 더욱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우와.